자, 왜 부처님이 왜 세존이냐? 왜냐면 세존은 우리 초기경에서 보면 그죠? 부처님 열의식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죠? 우리 초기경 그죠? 적어도 뭐 아마 뭐 숫자로 보면 아마 수백 한천 번쯤 나타난다고 봐야 될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이 나타나거든요. 부처님하고 문답할 때 예를 들어서 자, 비구들이여, 그죠?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런 비구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러면 되죠, 그죠? 그 부처님을 부를 때 세존이라고 항상 부릅니다. 바가완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열의식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나타난 말이 이 바가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가완이고 중국에서는 세존으로 옮겼습니다. 세상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분.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그럼 왜 바가완이라 하는가? 이거를 부타고사 스님은 이 여섯 가지로 분석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바가완으로 옵니다. 바가는 여기 보면 박갸로 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가는 행운이란 말입니다. 대주죠? 와는, 우리, 포제시브라고 하면 되죠? 뭐라는가? 소유를 뜻합니다. 뭐뭐를 가진,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가를 가진 부위라 해서, 바가와인 한다. 이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가로 해석합니다. 행운을 가진 분. 두 번째는 뭡니까? 박가를 해석합니다. 박가를 가진 분. 박가는 뭡니까? 부수었단 말입니다. 뭐를 부수었겠어요? 불선법, 여기서 마라로 대표되는 불선법, 오염은, 이런 걸 부수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탐진치로 대표되는 불선법, 오염은 이런 거를 다 부순 분이라 해서 바가완으로 됐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말 그대로 바가완입니다. 복을 가진 분이다. 가진 분이. 아까 말했죠, 그죠? 요것이 바가완의 정통 설명입니다. 됐죠? 힌두 문헌에서도 전부 바가완은 기본으로 바가를 가진 분, 즉, 복을 가진 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위박다완으로 설명합니다. 이해합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1번, 뭉치는 거. 2번, 해체. 예, 해체입니다. 분석으로 옮긴 거죠.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해체해서 보기. 그래서 우리 상자부 불교는 뭡니까?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위밧자 와딘을 한다 했죠. 그리고 위밧자가 바로 이게 뭡니까? 위밧따가 여기서는요. 일종의 그 뭡니까? 뭐 과거분사를 할까? 추상명사를 할까? 그렇게 해서 위밧따로 했을 뿐입니다. 됐죠. 어원은 위 플러스 바자입니다. 바자 혹은 반자입니다. 바자 혹은 반자는 뭡니까? 디바이드의 뜻입니다. 그죠? 이 너도 되고 안 너도 됩니다. 요거는 뭡니까? 디바이드의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해체해서 보기를 이야기합니다. 대충 그죠? 여기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부처님이냐? 왜 세존이냐? 해체해서 보셨기 때문에 부처란다. 됐죠? 세존이란다. 됐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바따완으로 해석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따완으로 해석합니다. 바따는 부에서 파생됩니다. 부는 비동사입니다. 영어로 to be 있잖아요. to be 혹은 become의 뜻입니다. 이것이 추상명사로 쓰면 바와나가 됩니다. 초기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수행하죠, 그죠? 수행이라는 말을 초기에 삼아 바와나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명사형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뭡니까? 수행을 가진 분. 이 말이죠, 그죠? 그죠? 부처님은 수행을 완성하신 분이겠죠? 그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여섯 번째는 재밌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바외수 완따 가마나.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뭡니까? 바외수에서 BA를 가져오고, 완따 가마나에서 가를 가져오고, 와를 가져오면 뭡니까? 바가 완. 됐죠? 네? 바외수. 그런 게 뭡니까? 설명하면 존재에서 뭡니까? 존재에 대해서 왜? 이거 뭡니까? 완따는 뭡니까? 요게 왜입니다. 됐죠? 토하는 거. 구토. 됐죠, 그죠? 사르트의 구토가 산스크리트 빨리 완따라 그럽니다. 영어로 보미트라 그럽니다. 그렇죠? 맞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보가 아니고, 워. 이래야죠, 그죠? 괜히 유시간, 시간도 없는데, 그죠? 됐죠? 그 뭡니까? 존재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왜 세존이냐? 왜 복을 갖춘 분이냐? 왜 세존이냐? 모든 존재에 대해서 구토를 해버렸다. 됐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토는 중요하죠? 저 뭐라 했습니까? 어디에서 깨닫는다 했습니까? 초기 불교에서 여섯 단계 뭡니까? 해체해서 보기. 해체해서 보기. 해체해서 보면 뭐가 보입니까? 무상고 무아가 보이죠?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염오,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 이상하게 한번안 한다 싶었죠? 예, 마지막 끝날 때딱 하고 마칩니다. 그죠? 다음에 하면 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다음에 내년에 하면 제일 먼저 또 이야기부터 하겠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존재에 대해서 염오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왜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 다 토해낸 사람, 토해낸 쪽으로 간 사람,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뭡니까? 존재에 대해서 BA,
바, 가, 완. 무리가 많이 따르죠. 억지극성 따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부탁고사 선생님도 억지가 따른 줄 압니다. 그래서 말합니까? 에이? 이런 단어가 없는 줄 아느냐? 요새 쓰는 말로 뭐가 있냐? 옥들매라는 말이 있지? 옥들매가 뭡니까? 예,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예,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됐죠? 그래서 옥들매라 한다. 맞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죠? 존재해서 토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바가완이라 한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나옵니다. 제가 적어놨죠? 이 책에 나옵니다. 어머, 안 믿네. 책에 나옵니다. 저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를 옥들매라고 또 뭐가 있어요? 뭐 또 생각이 안 나네. 요새 뭐, 엄친아. 엄친아는 뭡니까? 예, 엄마 친구의 아들. 줄여서 엄친아. 또 뭐가 있노? 아,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요 여섯 가지로 해석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58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 뭡니까? 아, 행운을 가진 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이 가운데 우리는 그죠? 그, 뭡니까? 그, 아, 1번 행운을 가진 분. 됐죠? 박갸완을 해놨죠? 여기서는 그죠? 그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59번에 보면 마르를 부순 분. 됐죠? 박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저 밑에 보면 중간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됐고, 그죠? 그 다음에 60번에 보면 뭡니까? 행운을 가진 분. 박가완 됐죠? 그죠? 그래서 이 행운을 여기서 박가를 봅니다. 그죠? 복을 가진 분. 저 밑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닙니다. 60번은 앞에 그 같은 거고, 그죠? 61번에 보면 복을 구족한 분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복, 바가 되어 있죠? 바가 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그 밑에 쭉 보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복을 또 뭡니까? 왜 복을 가진 분이 하냐? 여섯 가지로 설명합니다. 지배력이 복이고, 법이 복, 지배력, 법, 명성, 영화, 소원, 노력. 이 여섯 가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해서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65번에 보면 분석하는 분 됐죠? 그죠? 어떻게 분석한다 했습니까? 유익함 등 세 가지로 분석한다. 유익함 등 뭡니까? 선불선무기 됐죠? 초기 불교에서는 수행에서는 선불선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불선에 대한 판단이 안 되면 수행이 안 되죠? 정진이 안 됩니다. 자, 판단해서 저게 불선법이다! 내한테서 일어난 게 불선법이다 하면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선법이다! 하면 정장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정진입니다. 초기 수십 군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분석하면 뭐 합니까? 이거 나오죠? 온처, 개근, 재연으로 분석한다. 됐죠? 온처, 개, 재근, 연. 됐죠? 순서만 하나 바뀌어서 뿐입니다. 어떻게 분석합니까? 예, 존재를 온처, 개근, 재연으로 분석합니다. 됐죠? 제가 이때까지 한 것 중에 지인의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예. 네, 꼭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이제 그 63번에 보면 이제 수행을 가진 분 됐죠? 받다 완으로. 그 설명되고 있죠? 63자와 완다라는 단어에서 와라는 글자를 잠으로써 가져와서 바가와라고 부른다고 한다. 마치 비유나죠? 세간에서 메하나사 카사말라 이걸 줄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메칼라 똑같죠? 그게 뭡니까? 메하나가 옥상입니다. 카사는 뭡니까? 떨어진입니다. 말라는 매주입니다. 실제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를 줄여서 그죠? 옥들매란다. 여기 메칼라가 바로 옥들매입니다. 지네 말이겠죠, 그죠? 근데, 방법은 똑같은 방법이죠? 그 세간에서 이제 메칼라라는 말은, 내 안에서 이제 카사 말라, 이걸 줄여서 메칼라로 한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를 줄여서 옥들매로 한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뜻은 안 같습니다. 혹시 또 이래가지고, 강무수님, 그 옥상에서 떨어진, 큰일 납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죠? 그 넘어갑니다. 그럼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6번입니다. 이렇게 우리, 열의시보다 살펴봤죠? 이렇게 해서 열의시포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덕을 거듭 뭡니까? 계속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66번입니다. 이와 같이 탐욕 등의 응매제 안에서 장인들을 억압하고 명성주자를 향하고 얼곧은 마음을 가질 때 부처님의 덕을 향해서 일으킨, 부처님의 덕을 향해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일어난 데 대죠. 심사입니다. 부처님의 덕을 따라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할 때 희열이 생긴다. 당연합니다. 희열이 생길 때 편안함이 생기고 그러니까 편안함에 가까운 원인은 희열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죠? 불안이 편안하게 가라앉을 때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행복이 일어난다. 행복한 자는 부처님의 덕을 대상으로 해 마음이 삼매된다. 이와 같이 차례에 따라서 어떤 한순간에 선의 구성력들이 일어나게 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심사희락정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덕은 심오하기 때문에 또 이번은 뭡니까? 혹은
각가지 부처님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전념하기 때문에 이 선은 본삼매에 이르지 못하고 건재배만 된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죠? 우리 단 투상이 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지속적으로, 그죠? 하나의 그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뭡니까? 부처님의 덕은 심오하기 때문에 토상을 이렇게 하면 제한을 해야 되겠죠? 제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상을 이렇게 해서 전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부처님의 덕은 종류가 많죠? 우리 벌써 열의 응공 정도 얘기하는 거죠? 많은 시간에 열의 하면 열을 생각이죠? 열의 하면서 열의 생각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열의 응공 대상자 바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문 토상을 이렇게 해서 없겠죠? 그래서 본삼매는 못 든다는 겁니다. 됐죠? 근접삼매, 근접에만 든다.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익이 뭐겠어요? 이익은 뭐죠? 이런 부처님 계속 생각 닦는 기구는 천사를 존중하고 천사를 순종한다. 그럼 즉 이익이 뭡니까? 믿음이 깊어지고 마음챙김이 깊어지고 통찰지가 깊어지고 공덕이 깊어지고 당연한 얘기겠죠? 희열과 기쁨이 커지고 그렇죠? 부처님 생각하면 안 그래됩니까? 예? 그래 됩니다. 예. 그러고죠. 뭐 제가 저는 제 조그마한 경험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일단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맞죠?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서 반드시 죽게 됩니다. 죽으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전 늘 생각하죠. 요런 법이 열통에서 딱 끝나듯이 막 하기 전부터 제가 막 신이 나서 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죽을 때도 막 너무 신이 나가고 그죠? 신이 나서 딱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그 두려움, 고통, 육체적, 정신적 고통 많이 옵니다. 우리는 뭐를 통해서 이겨야 됩니까? 부처님 생각하는 거로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사실 우리가 종교를 가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저도 이제 머리 수술한다고 제가 한번 불안함 치죠. 10시간 30분 동안 마취했습니다. 머리를 보니까 쫙 되는 거고 이거 저 꾸밀 때는 호치키스가 꾸민다 하더라고요. 나 저는 좀 수술에 그 기억이 안 나서 모르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징그럽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 마음대로 이렇게 좀 하고 나서 징그착착 웃고 있죠. 예, 저는 이 덕을 부처님 공덕을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부처님 자기 가피를 안 주셔도, 안 주셨을지라도 저는 부처님 가피로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건 부처님 가피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편하고 좋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죠? 적어도 불자는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하고 계단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 여기 나오는 저 부처님, 저 불법성, 계, 도시, 천신. 이 생각 가지고 죽음을 극복합니다. 죽음 문제는 이걸로 보죠. 사람들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법성에 대해서 마음을 툭툭 삐약기고, 그죠? 마음 됩니까? 예, 우리는 삼매 수행하고, 그죠? 예, 통찰지를 개발해서 어떻게 됩니까? 금생에도 좋고, 내생에도 좋고. 궁극적 행복을 열반을 신하면 더 좋고, 이 도리는 누이 좋고, 누까지 마시고. 아, 좋게 생각합니다, 그죠? 이 심각한 얘기할 때는 좀 진지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죠? 예, 그, 미얀마에서 그런 때는 좀 살짝 그냥 나사가 살짝 풀린 것 같아요. 그런 수술 때문에 그런가, 미얀마에서 그랬어요. 됐죠? 예, 그, 어쨌든 그죠? 특히 그죠? 그래서 그죠? 이, 한국의 은밀한 역죠 자, 그죠? 불법성, 개, 도시, 정신, 이 경우는. 죽으라고 밀린 거죠? 정해서 말이잖아. 깨달은 사람. 예루과를 얻은 사람 이상이죠. 그죠? 우리 그 승서론 제자랍니다. 승서론 제자가 반드시 닦아야 될 거로 강조하고 사고 못했죠. 네. 불법성계. 우리 자, 여루가로 승자가 되어준다. 승자가 되어준다. 그렇잖아요. 깨달으면 말 거냐. 승자가 되면 말 거냐. 부처님 뭘 했습니까?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깨달아도 승자가 되도 뭡니까? 예. 역시 불법성계의 보시철신에 대해서 더 깊이 사유하고, 그죠? 항상 이것만 생각하고, 됐죠? 실제로 그래야 되겠죠? 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제일 중요한.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합니까? 깨달으면 성자가 되면 금치나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탁자로 탁 올라간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깊이 의미해야 될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자가 되면 뭡니까? 더 있잖아. 더 부처님을 생각하고 더 도시래라. 맞죠? 그죠? 개를 더 잘 지켜야 되고 더 이 세상을 위해서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보시하고 됐죠? 그 다음 뭡니까? 이래되면 누구하고 친구가 됩니까? 깨구리하고 친구가 된다. 딱 됩니다. 신들하고 동안이 됩니다. 그게 맨 마지막에 신을 임하는 겁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깨달으면 신의 종이 됩니까? 불교를 믿으면 신의 종이 아닙니다. 벌써 이미 초기면서 그죠? 우리는 좀 깨달음을 제안하는 사람은 신들의 동안이 된다는 겁니다. 신들이 내가 하는 수행을 증명해준다 이겁니다. 됐죠? 굉장한, 이제는
굉장한 이야기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시간이 자꾸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